그래서 음이란 것은 진동수, 얼마나 많이 떨리냐, 아니면 작게 떨리냐, 얼마나 빨리 떨리냐, 느리게 떨리냐에 따라서 음들이란 게, 높낮이가 생기는 건데요. 그런 진동수의 비례에 의한 기분 좋은 7가지 음의 배열을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론을 배우기 있기 때문에 뭔가 진동수의 비례에 막 이렇게 막 수학적으로도 얘기도 하고 숫자적으로도 얘기하지만 결국엔 우리 사람들의 감각에 의한 음의 배열을 시켜놓은 게 스케일인 거예요. 그 중에서 메이저 스케일은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쓰이고 또꼭 알아야 될 스케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메이저 스케일이란 그 음들의 울림이 좋은 것들의 배열이구나. 7개의 음들의 배열이구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이저 스케일을 어떻게 그 DNA가 이루어졌고 또 기타에서 어떻게 찾는지 한번 리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메이저 스케일은 배열의 간격이 공식적으로 일정합니다. 공식적으로. 자, 여기 보면 온음, 온음, 반음.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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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으로 이러한 DNA로 이루어진 스케일이 바로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그럼 만약에 마이너 스케일이나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나 다른 뭐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 구조가 다르겠죠. 온음, 반음, 뭐 반음, 반음, 온음, 온음 뭐 이렇게도 되겠죠. 메이저 스케일은 음의 배열 간격이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 사이는 온음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간격도 온음의 간격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간격도 반음이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온음이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간격은 온음이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온음이고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반음입니다. 자, 이러한 구조가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이거를 막 외우고 있지 않아도 돼요. 왜냐? 우리 기타는 어떠한 폼이란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폼을 이따가 할 텐데요. 일단은 음의 배열 간격으로 어떻게 메이저 스케일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기타에서 찾아보면요. 자, C 메이저 스케일을 먼저 볼게요. 자, 온음이 뭐냐면 음악에서 온음이란 두음 사이에 뭐 하나, 반음이 하나 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타에서 반음은 음의 그 옆에 음이 바로 반음인 거예요. 도라면 레가 아니라 도 샵이라는 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보면 피아노 옆에 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검은 것만 또 있죠. 그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 바로 옆이 반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음의 옆은 온음이 아니라 반음인 거예요. 그럼 온음은 반음 옆에 음이 또 온음이에요. 그 음에서. 자, 그래서 기타에서 도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5번 줄에서 도는 3플랫이죠. 3플랫에 도가 있죠. 음이 좀 작게 할때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5번 줄에서 5번 줄 3플랫이 도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그 다음 메이저 스케일을 치려면 두 번째 음이 와야 되는데 두 번째 음의 간격이 온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칸 반음 건너뛰어서 여기가 온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음이 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레입니다. 도, 레. 그 다음에 미가 오겠죠? 자, 세 번째 음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이 온음이래요. 그러면 옆에 있는 띄어서 치면 미겠죠? 미, 맞아요. 그래서 도, 레, 미. 그 다음에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음이 뭐예요? 반음이래요.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가 그래요. 반음이니까 바로 옆에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온음이에요. 그러니까 한칸 건너뛰어서 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도 온음. 한칸 건너뛰어서 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도 한칸 건너뛰어서 온음. 아까 건너뛰니까 여기 시 그다음에 도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반음이래요. 자, 이게 바로 C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자, C 메이저 스케일을 친 거야. 근데 기타에서 C 메이저 스케일을 쳐봐라. 그러면 이렇게 친 사람은 뭐 없습니다. 뭐칠 수야 있겠지만 연주할 때 상당히 불편하겠죠. 이렇게 치려면 뭐 이렇게 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단지 우리는 지금 음의 표현 간격으로 찾으면서 그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럼 F에서도 찾아볼게요. F. F 메이저 스케일을 친다. 음의 간격으로 찾아본다. 했을 때, 첫 번째 8을 먼저 잡아야, 찾아요. 찾습니다. 이름이죠. 두 번째는 온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파에서 파샵이 아니라 그 옆에 한칸더 넣는 두 번째 음이 솔이 됩니다. 자. 자, F 메이저 스케일. 두 번째는 솔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온음이라고 했죠? 아까 그게 낫겠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온음. 그러니까 라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뭐라고 했죠? 반음. 그래서 C 플랫. 그래서 찾아보면 바, 시 플랫. C가 아니라 C 플랫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반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C키로 적용해 보면 자, F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여러분들이 베이스를 찾고 그다음에 숫자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름하고 이음 사이에는 온음, 이음하고 삼음 사이에는 온음, 삼음과 사음 사이에는 반음. 그러니까 F에서 C 플랫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4음에서 5음은 5음, 5에서 6음 5음, 6에서 7음 5음, 7에서 8음 반음. 그래서 3, 4와 7, 8음은 반음이다. 그러면 F 메이저 스케일이 나와요. F 메이저 스케일.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파, 미, 레, 도, 시, 플랫, 라, 솔, 파. 자, 그러면 여러분, 뭐, 기타 치시는 분들이 F 메이저 스케일 쳐봐라. 그러면 또 이렇게 치는 줄, 이렇게 치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일정한 또 폼이 나옵니다. 자, 그 폼을 치기 전에 이렇게 메이저 스케일의 음의 간격이 온음, 온음, 반음, 온음, 온음, 반음으로 이루어졌다. 자, 쉽게 오는 방법은 세 번째 네음, 3, 4음 사이가 반음이고, 7, 8음 사이가 반음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스케일이든 나머지는 다 온음이고, 온음 간격이란 건 기타에서 한칸 건너뛴 사이. 그 대신 반음이란 거는 미를 잡았어요. 미하고 C 메이저 스케일에서 미세 번째 음과 네 번째 파는 반음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를 쳐주면 됩니다. 솔, 라, 시. 시 잡았는데, 그러니까 8, 반음. 바로 옆에 거. 자, 이런 식으로 F도 찾으면 돼요. F 첫 번째 음, 두 번째 음, 세 번째 라인데 네 번째는 C가 아니라 C 플랫이. 왜냐면 라의 옆에 반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5, 6, 7. F에서 7은 미입니다. 미하고 파 반음. 자, F 메이저 스케일을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음의 배열 간격을 외울 때 3, 4, 7, 8, 사이만 반음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음의 배열 간격으로 우리가 찾을 때요. 자, 그거 어떠한 스케일의 근음을 찾습니다. 이제 C 메이저 스케일 예를 들었을 때 도를 찾으면 두 번째 음이 무조건 음의 배열 간격에서 온음이라고 했죠. 그 간격의 차이가 음정으로 따지면 장이도라고 합니다. 자, 루트에서 2도 간격, 그것도 장이도 간격. 한마디로 온음 간격이 있는 음은 두 번째 오는 음입니다. 메이저 스케일에서. 자, 세 번째로 오는 음은 장3도의 음정으로 따졌을 때 장3도의 음이 옵니다. 자, 그러면 장3도가 있고 그럼 또 다른 3도가 있냐? 있습니다. 단3도라고 있습니다. 그건 마이너 스케일이 됩니다. 장3도는 뭔가 밝아지죠, 분위기. C 메이저 스케일. 3도가
단삼도면 뭔가 어둡죠. 이건 밝죠. 이 음정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스케일은 꼭 장삼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부터 2도, 루트에서 장삼도, 또 4도는 완전 4도. 자, 기타에서는 또 어느 정도 이런 존재하는데요. 3도는 한주 아래 옆에가 장삼도예요. 그다음에 완전 4도는 루트의 아래가 완전 4도고, 또 아래 오른쪽이 4도고, 완전 5도고, 장6도고, 장7도고, 루트고. 이런 식으로 음정으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음정을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못 찾냐? 자, 음정으로는 찾을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할 기타 스케일의 다섯 가지 폼이란 게 있습니다. 자, 이 폼이란 것을 이론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연습만 한다면 충분히 연주할 수 있고 멜로디도 찾아서 칠수 있습니다. 일단 원리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음의 배열 간격으로 메이저 스케일을 이렇게 찾을 수 있고, 3번 4음, 세 번째 네 번째가 반음이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음이 반음이다. 어떤 스케일에서 첫 번째 출발했을 때세 번째와 네 번째 음은 반음이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반음이다. 나머지는 온음이다. 이거랑 또 하나, 루트로부터 음정이, 루트에서 두 번째는 장 2도, 세 번째는 장 3도, 네 번째는 완전 4도, 다섯 번째 완전 5도, 여섯 번째 장 6도, 일곱 번째 장 7도다. 자, 이것이 C키라면 F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런 음정으로도 찾을 수 있다. 자, 이런 것을 잠깐 우리가 악보를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C 메이저 스케일 보면 또 여러분들이 자, 악보를 이렇게 적어놨죠. 도레미파 솔라시도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게 루트 첫 번째 음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음정으로 봤을 땐 장이도고, 그쵸? 그다음에 장삼도고, 완전 사도고, 완전 오도, 육도, 칠도, 팔도고, 음의 배열로 봤을 때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반음이고, 미하고 파는 반음입니다. 미파, 그렇죠? 그다음에 시하고 도도 기타에서 찾아보면 바로 반음 옆에 칸이에요. 그다음에 F도 볼까요? F도 여러분들이 F 근음을 딱 찾잖아요. 그러고 나서 F 메이저 스케일을 쳐보면 똑같이 세 번째, 네 번째가 반음이에요. 뭐냐면 파, 솔, 라, 시, 시 플랫 시입니다. 그래서 반음 라 개방향 시 플랫, 여기 보면 적어놨죠. A하고 C, B 플랫. 그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또 반음이에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미하고 파. 나머지는 온음. 그래서 파, 솔, 온음, 라, 온음, 반음 이렇게 나와서 구조가 같다는 거죠. 메이저 스케일은 B 플랫. 시작 전만 다른 거예요. 시작 음만. 자, B 플랫도 B 플랫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온음, 세 번째 온음,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반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온음, 여섯 번째 온음, 일곱 번째 온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반음. 계속 도레미파 솔라시 도로 들리죠? 근데 분명한 건 이건 B 플랫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B 플랫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음정도 똑같아요. 여기 적어놓은 거 보면 음정도 루트 M이, M이란 건 뭐냐면 장이도란 뜻이에요. 외국어로, 외국말로. 자, 장삼도, 우리나라 말로 장삼도, 외국말로 영어로는 메이저 삼도, 그래서 M삼도, 완전 사도, 퍼펙트 사도, 완전 오도, 퍼펙트 오도, 장육도, 메이저 육도, M육도, 장칠도, 메이저 칠도, 완전 팔도, 퍼펙트 팔도 해서 주로 영어로 많이 표기하기 때문에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구절 보면 개 이름 빼고 다 똑같대요. 그렇죠? 루트, M2, M3, P4, P5, M6, M7, M8 다
어떤 키든지 다 똑같아요. A플랫, D플랫도 플레이 6개 붙은 것도 1, 2, 3, 4, 5, 6, 7, 8다 숫자가 똑같습니다. 음정이. 1도, 장이도, 장삼도, 완전사도, 완전오도, 장육도, 장칠도, 완전팔도. 자, G플랫도 1도, 장이도, 장삼도, 완전사도, 완전오도, 장육도, 장칠도, 완전팔도. 그리고 항상 3도와 4도는 반음. 7도와 8도도 반음. 나머지는 온음. 그쵸? 신기하죠? 자, G 메이저 스케일도 보면 첫 번째 시작 근음은 루트죠. 영어로 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은 솔이지만 구조 뭐 게으르면 솔라시도레미 파샵 솔인데 왜 파샵이 됐냐면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반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이기 때문에 F샵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음은 반음이에요. 시하부터 솔라시 세 번째 네 번째 도 반음이에요. 그쵸? 무조건 다 모든 스케일의 세 번째 되는 반음, 세 번째, 네 번째는 반음, 일곱 번째, 여덟 번째도 반음, 나머지 사이는 다 온음. D도 마찬가지. 루트, 장이도, 메이저 3도, 퍼펙트 4도, 퍼펙트 5도, 메이저 6도, 메이저 7도, 완전 8도. 루트,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A도. 대신 세 번째, 네 번째만 반음.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다 보니 도가 샵이 붙은 거예요. 여기 도에 샵이 있죠. A의 키에서는 도가 샵이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온음이 되려면 C하고 도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 샵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표 보면 샵이 붙은 이유가 이러한 메이저의 구조를 이 세사시스의 구조를 적용하려다 보니 샵이 붙은 거예요. A키부터는 시작했을 때 A하고 B는 온음, B하고 C샵이 세 번째가 온음이 되어야 되려면 샵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C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음이 되기 때문에 D, 다섯 번째 E, 그 다음에 여섯 번째도 F샵이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B하고 파는 반음인데 온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세 번째는.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반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 이름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숫자로 1도, M2, M3, P4, P5, M6, M7, M8이 메이저의 구조다. 음정으로 따지면 완전 1도, 장이도, 장삼도, 완전사도, 완전오도, 장육도, 장칠도, 완전팔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반음,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반음이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 음정 계산할 줄 모르는데 아, 음의 간격이 뭐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3, 4, 7, 8음이 반음이다. 기타에서 반음 사이는 바로 역한 이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온음이래. 요 정도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음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또 아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이 음정은 다 똑같거든요. 시작점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시작점, 루트, 우리가 루트 찾는 연습 많이 했죠? E플랫 메이저 스케일 하면 E플랫 잡는 순간 옆에 완장이도, 장삼도, 완전사도, 완전오도, 장육도, 장칠도, 루트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옆으로도 간격으로 반음, 반음. 자, 여러분은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들리겠지만 이 스케일은 E플랫 메이저 스케일이었습니다. 구조가 다 같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금방 쑥 훑었는데요. 그만큼 아주 자세하게 알지, 모르셔도 연주는 할수 있다는 거. 자, 3, 4, 7, 8 반음. 그리고 음정은 장이, 장사, 완자, 완오, 장육, 장칠. 또다, 메이저의 구조가.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KGD 폼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암기사항 있었죠? 5번 줄에서 두 폼이 나오고, 6번 줄에서 두 가지 폼이 나오고, 4번 줄에서 한 가지 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이저 펜타토닉 폼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몰라도 지금 설명드리면 됩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음리름 찾기로 우리가 C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음리를 찾기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음리를 찾기 하고 오셔야 돼요.
자, C 키에서 자, C4. C 코드처럼 이렇게 C 코드의 기본형이죠. 쳤을 때 나오는 폼이 C 폼입니다. 5번 줄에 베이스가 있죠. 5번 줄에 몇 번째 손가락? 연습을 할때 우리가 4번 손가락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화면 보고 계시죠? C 폼. 자, 여기가 루트가 있습니다. 루트. 무조건 5번 줄에 뭔 어떤 키든 루트가 있다. 그러면 새끼손가락부터 시작하면 C 폼이 나옵니다. 1, 그다음에 2. 자, 2는 개방현이긴 하지만 여기 2가 있죠?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2가 개방현이지만 있다 치고 일단 누르세요. 이 브릿지 상현주 너트 이 안쪽이겠지만 바깥쪽이겠지만 누르시고 그다음에 3 여기 있죠? 그다음에 자, 4. 4가 뭐냐? 3 옆에 음. 지금 파란색으로 해놨죠? 파란색 해놓은 이유는 메이저 펜타토닉에서 생각을 하라고요. 그다음에 5. 누르세요. 1번 손가락입니다. 그다음에 6. 3번 손가락이죠? 그다음에 7. 7 파란색으로 해놨죠? 뭐냐면 추가된 거니까. 자, 루트의 밑에 음입니다. 7. 그다음에 루트. 그다음에 2. 연습할 때 지금 손가락입니다. 2는 4번 손가락. 그다음에 3은 1번 손가락. 연습할 때 이렇게 해놔야지 여러분들 키가 바뀌어도 실수하지 않고 칠수 있습니다. 4. 그다음에 5는 새끼손가락. 자, 5번 음을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C키, C 메이저 스케일인데 왜 여러분들 개 이름을 안 생각 안고 치냐 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기타들은 개 이름보다 숫자로 이렇게 그리고 이 구조로 먼저 익히신 게 좋습니다. 왜냐면 C 메이저 스케일이야 도레미파솔라시도니까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다른 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그렇게 개 이름을 다 알고 치는 게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나중에는 점점 하다 보면 그 개 이름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G 메이저 스케일은 F 샵이 샵에 붙는다. E 메이저 스케일은 파와 도와 솔과 레가 샵이 붙는다. 그 정도는 이제 나중에 아셔야 되고요. 일단은 이 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C 폼을 익힙니다. C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메이저 스케일의 다섯 가지 폼 중에 C 폼을 배웁니다. 자, C 폼이란 거는 C 코드가 나오는 C 키니까 C 코드가 나오는 C 일정한 형태, 폼이니까 형태입니다. 형태의 메이저 스케일 폼이 나옵니다. C 폼. 자, 이것을 한 옥탑 올려볼게요. 한 옥탑 올리면 새끼손가락부터 시작해서 15번 줄 15 플랫에 있죠. 자, 5번 줄의 루트를 잡고 시작했을 때 새끼손가락부터 4번 손가락부터 시작을 하면 자, C폼이 됩니다. 자, 이런 C폼이라고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베이스가 F키로 F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F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거야. 자, F부터 지금 제가 F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자, 이게 뭐 B플랫으로 갔다. 개를 막 생각하면서 하냐 B 플랫 C D 플랫 아막 D E 플랫 뭐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B 플랫만 잡고 일단 칩니다 당연히 B 플랫 메이저 스케일은 B 플랫과 E 플랫이란 건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연주할 때는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치진 않습니다 자 플랫 6개가 붙은 G 플랫 어우 머리 아파 G 플랫 A 플랫 B 플랫 C 플랫 D 플랫 어우, 그거 다 생각해서 진짜 못 쳐요. G 플랫 일단 G 플랫 음 이름 찾을 수 있잖아요. 5번 줄에서 새끼손가락 잡았죠. 쳐요. 폼대로.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G 플랫, A 플랫, B 플랫, C 플랫, D 플랫, E 플랫, F, B, G 플랫을 친 거예요. 단지 우리는 숫자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메이저 펜타토닉 폼을
익힌 상태에서 7음 3음과 4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메이저 스케일과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자, 이 C4만 가지고도 12키를 다 칠 수 있습니다. 5번 줄에서 새끼손가락부터 베이스를 잡고 치는 폼이 C4입니다. 코드도 C코드처럼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 줄을 베이스로 자, 다시 C키로 가서 자, 3번 줄, 5번 줄의 3플랫에 C가 있죠. 자, 이것을 2번 손가락부터 잡았어요. 자, 그러면 뭐가 된다? 똑같은 C 메이저 스케일인데 A 코드 폼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C 메이저 스케일 도레 파 솔라 시 이렇게 치나. 이렇게 치나 똑같죠. 이건 C 폼이고 이건 A 폼. 자, 왜 A 폼이라고 이름을 폼 이름 형태를 A 폼이라고 했냐면요. 이 도레 미 파 솔라 시도 이 폼에서 나오는 이 폼에서 나오는 도미솔 한마디로 코드의 구성음을 잡고 딱 치면 A 폼처럼 나와요. 그래서 A 코드 폼이라고 A 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A 코드. 그러니까 이렇게 잡을 때 A 코드 이렇게 잡잖아요. A 코드도 결국엔 이 상현주 너트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베이스만 이 5번 줄에 C로 와서 잡으면 C 코드가 되는 거예요. C 코드인데 A 폼이라는 것이에요. A 폼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A 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줄에 베이스가 우리가 메이저 펜타토닉 할 때 2번 손가락으로 왔을 때, 그렇죠? 2번 손가락에 베이스가 있는 폼을 A 폼이라고 배웠습니다. A 폼이라고 붙은 이유는 코드 A 폼의 코드 형태처럼 C 코드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A 폼, A 형태, A 코드 형태의 C 코드가 된다고 해서 A 폼이라고 나옵니다. 5번 줄에 베이스가 있다는 거 요거예요.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1, 2, 3, 5, 6, 1, 2, 3, 5, 6, 그 다음에 5, 2, 3, 1, 6, 5, 3, 2, 1, 6, 5, 6, 1, 이 메이저 펜타토닉에서 파란색으로 그려진 4, 요 7, 4, 요 7, 화면 보고 계시죠? 만 넣으면 돼요. 자, 4음은 3음 옆이고 7음은 1음 옆이라 찾아볼게요. 1, 2, 3, 4, 5, 6, 7, 1, 2, 3, 3음 옆이 4, 5, 6, 5, 4, 3, 2, 1, 1, 7, 6, 5, 4, 3, 2, 1, 7, 6, 5, 6, 7, 1 잡았죠? 자 자, 이것도 C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C 메이저 스케일인데 단지 2번 손가락부터 시작하는 5번 줄에서 2번 줄부터 시작하는 A 폼이라는 겁니다. 자, 이 베이스를 또 F로 왔어요. 그럼 뭐겠어요? F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B 플랫으로 왔어요. B 플랫 메이저 스케일인 거죠. E 플랫으로 왔어요. G로 왔어요. G 메이저 스케일. 5번 줄에서 베이스를 찾았을 때 지금 두 개 찾았습니다. C폼과 A폼. 그래서 C 코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5번 줄 베이스로 C폼, A폼. 자, A폼. 그 다음에 G폼이 있습니다. G폼은 6번 줄에서 우리가 베이스를 딱 찾습니다. C. 찾기 쉽죠? 6번 줄에서는 8플랫에 베이스가 있습니다. 베이스를 잡는 순간 새끼손가락으로 잡으면 G폼. 1, 2, 3, 5, 6, 1, 2, 3, 5, 6, 1. 우리 메이저 펜타토닉 때 배웠죠? 여기 표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파란색을 제외한 게 메이저 펜타토닉인데 파란색 7음과 4음 7음과 4음 7음을 넣으면 메이저 스케일이 됩니다. 자, 루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1, 2, 3, 4, 5, 6, 7, 8.
176543 176543321. 여기서 1, 이음은 자 손가락, 또 우리 연습하는 손가락이 중요하죠. 루트 1. 자, 이음은 1번 손가락, 삼음은 3번 손가락, 사음은 새끼손가락, 오음은 1번 손가락, 육음 3번 손가락, 아니, 육음 새끼손가락. 왜냐면 요 7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육음이 연습할 때만큼은 새끼손가락으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7, 쫙 벌려서 7음 1번 손가락, 이음 2번 손가락, 여기 이음 새끼손가락, 삼음 1번 손가락, 사음 2번 손가락, 오음 새끼손가락, 육음 1, 칠음 3, 루트 1. 자, 이걸 반대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연습할 때이 손가락 순서가 중요하니까 지금 시간을 내서 설명드립니다. 자, 1부터 다시 내려올게요. 4번 손가락, 7, 3번 손가락, 6, 1번 손가락, 4번 손가락, 4, 2번 손가락, 3, 1번 손가락, 요 2, 새끼손가락. 여기서 중요합니다. 2, 새끼손가락, 1, 2번 손가락, 7, 1번 손가락, 6, 새끼손가락, 5, 1번 손가락. 6하고 5가 3하고 1이 아니라 새끼손가락과 1번 손가락입니다. 그다음에 4를 잡기 위해서 새끼손가락, 3, 3번 손가락, 2, 1번 손가락, 루트 1번 손가락, 7, 3번, 6, 1, 7, 3, 루트 1, 새끼손가락.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코드가 바뀌어도 실수 없이 연주가 됩니다. 안 그러면 막 엉뚱하게 막 다른 음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 번호를 정확하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줄에서 또 하나 폼이 존재하죠. 새끼손가락으로 잡는 거랑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똑같은 의미인데, 6번 줄에 똑같은 의미인데 새끼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나오는 폼과 2번 손가락부터 잡았을 때 나오는 폼이 있죠. 이 폼이라고 합니다. 자, 이 폼이라고 붙여진 이유는 또 이렇게 C 코드인데 또 하이 포지션. 그래서 이렇게 C 코드가 나오죠. 바로 이 코드 폼 모양 그대로 옮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폼이라고 합니다. 베이스가 당연히 6번 줄에 루트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8플랫에부터 시작합니다. 자, 손가락 번호 갈게요. 루트 2번 손가락. 자, 그 다음에 2는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3은 1번 손가락. 그 다음에 4, 2번 손가락. 5, 새끼손가락. 6, 1번 손가락. 7, 3번 손가락, 루트 1번 손가락, 아, 새끼손가락, 2, 1번 손가락, 3, 3번 손가락, 4, 새끼손가락, 5, 2번 손가락, 6, 새끼손가락, 7, 1번 손가락, 1, 2번 손가락, 2, 4번 손가락, 4, 그 다음에 1번, 2, 7, 1번 손가락, 6, 새끼손가락, 5, 2번 손가락, 4, 새끼손가락, 3, 3번 손가락, 2, 1번 손가락, 1, 새끼손가락, 7, 3번 손가락, 6, 1번 손가락, 5,
어깨 손가락, 4, 3번 손가락, 2번 손가락, 3, 1번 손가락, 2, 새끼손가락, 1, 2번 손가락, 7, 1번 손가락, 루트 2번 손가락. 그래서 쳐보면 자, 마지막으로 D폼 가겠습니다. 자, D폼을 4번 줄에 베이스가 있습니다. 4번 줄에서 C 음을 찾는 건 이제는 식은 죽 먹기죠. 자, C 플랫에 있습니다. 4번 줄 C 플랫에. 여기 보시면 D폼. 자, 이것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번 손가락부터 루트부터 갑니다. 루트. 그 다음 2는 4번 손가락. 그 다음 3은 1번 손가락. 4는 5 새끼손가락 요6 1번 손가락 좀 접어야겠죠? 그 다음에 7 3번 손가락 1 4번 손가락 2 1 3 3번 손가락 4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3 3번 손가락 2 1번 손가락 1 7 3번 손가락 6 1번 손가락 5 새끼손가락 자 여기서 주의할 점 5가 새끼손가락 그러려면 왼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좀 모은 다음에 5를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4 2번 손가락 3 1번 손가락 2는 새끼손가락, 루트 왔습니다. 2번 손가락, 7, 1번 손가락, 6, 새끼손가락, 5, 2번 손가락, 아, 1번 손가락, 5가, 6은 4번 손가락이고, 5는 1번 손가락으로. 그래야지 요 4를 셀수 없이 갑니다. 유연하게. 3은 3번 손가락, 2는 1번 손가락. 다시 3은 3번 손가락, 4는 새끼손가락, 5, 1번 손가락, 6, 새끼손가락, 7, 1번 손가락, 루트, 2번 손가락. 자, 제자리 왔죠? 그래서 쳐보면, 그래서 기타 시판에 다섯 가지 폼을 찾았습니다. 음표별로 4분 음표, 8분 음표, 그 다음에 셋단, 16분 음표, 그 다음에 6연음, 32분 음표, 8연음 그렇게 차례대로 연습합니다. 일단 하나만 해볼게요. 자, 6번 줄에 새끼손가락을 베이스로 하는 E 폼, G 폼 해보겠습니다. 하면 1 지금 4분 음표로 하고 있죠. 하면서 숫자도 앱은 6, 7, 1, 2, 3, 4, 5, 6, 7,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7, 1. 자, 마지막 루트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 피킹은 느린 걸로 할 때는 다운으로만 해도 되고, 다운, 업, 얼터네이트로. 이왕이면 얼터네이트로, 다운, 얼터네이트랑 교차죠. 다운, 한번 하면 업, 다운, 업으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섞어서 쓰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다운, 업, 다운, 업으로 교차로 연습하시다가 좀 자유롭게 되시면 좀 프리하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분음표. 8분음표 갑니다. 셋, 넷, 다. 5,
1, 7, 6, 5, 4, 3, 2, 1. 5, 4, 3, 2, 1, 7, 6, 7, 1. 자, 그 다음에 3연은 토마토, 토마토, 3, 4. 16분음표 4개 칙칙칙 폭폭 3, 4. 6개는 토마토 토마토 2개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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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8개짜리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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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연음이죠. 3, 4. 자, 이런 식으로 뭐안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손이 익숙하게, 그리고 지금 자기가 치고 있는 그 폼의 토스 그 숫자가 어디를 치고 있는지 아는 거랑, 그다음에 이 손의 배열이 그 순서가 일정하면 됩니다. 꼬이지 않고 빨리 치는 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연습하다 보면 해결이 되니까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섯 가지 폼에서 연습을 차분히 여러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